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백입니다. BAG, BACK가 아니라 BAG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스톨츠, 여전히 사이클GS로 만든 스톨츠가 고안한 패턴이고, 이 설명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JS 콜백 헤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한 30분 가까이 되는 건데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요거 참조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간단히 먼저 한번 언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제 설명과 더불어 요거 같이 보시면은 좀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콜백을 쓰는 이유. 요게 이거는 웹소켓하고 비슷합니다. 웹소켓. 비슷한데 웹소켓보다도 작고 빨라요. 그러니까 바이디렉셔널 양방향 통신을 지원을 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우리 간단하게 콜백이 뭔지 한번 볼게요. 펑션, 프로듀서, 콜백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뭐 그래도 이 기본적인 콜백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펑션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 2, 3, 4, 5 계속 출력되는 카운트다운, 그죠? 카운트다운 하는 앱이에요. set interval에서 immediate가 아니라 interval이죠. 그래서 여기에 콜백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간은 1초.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콜백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콜백 불러들여서 요 콜백에게 뭔가를 던져주는 거죠. 아규먼트. 그러니까 먼저 변수를 하나 써놔야 되겠죠? let i equal 0. 그래서 그런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 i 플러스 플러스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그죠? 다음에 컨슈머가 이 콜백으로 들어갈 겁니다. 컨슈머가 하는 거랑 그냥 컨솔로 가는 거예요. i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다음에 프로듀서에서 여기다가 컨슈머 슈멀 넣습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한 거예요. 아주 초간단한 콜백이죠. 이것보다 더 간단할 수 없는 그런 콜백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게 기본적인 콜백인데, 잘 보시면 데이터가 프로듀서로부터 컨슈머로 만나려고 있죠. 이게 일방향이에요. 그죠? 이거 유니디렉셔널 한 거죠. 이게 유니디렉셔널입니다. 유니디렉셔널. 일방향 통신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양방향 통신이 되게끔 만드느냐는 거죠. 그게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 요런 양방향 통신 기술 고안의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이 라이브러리예요. 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에피소드 하나면 설명이 다 돼요. 요걸 같이 우리가 엑스트림, 사이클JS의 엑스트림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가 OP 코딩을 할 거잖아요. 이제 OP 코딩 바로 내일부터 시작을 하죠. OP 코딩을 하는데 여기 사용될 게 RxJS도 쓸 거고, 그리고 엑스트림도 쓸 거고, 그리고 요 콜백이라고 하는 요것도 같이 쓸 거예요. 세 개의 라이브러리를 써서 양방향 통신을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그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컨슈머, 프로듀서, 컨슈머인데, 요뭐 인터벌, 요 내용은 좀 전에 봤던 그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컨솔로그 하는 것들, 요것도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좀 전에 봤던 요걸 보시면은, 제 설명 듣고 요걸 보시면은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서로가 콜백끼리 묶여 있어요. 이게 하나의 박스, 이게 백입니다. 백. 콜백이 들어가 있는 백. 하나의 백. 이것도 콜백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백입니다. 두 개의 백이죠. 두 개의 백이 서로 통신하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그래서 프로듀스가 컨슈머를 얘가 하는 게 리슨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슨 컨슈머 프로듀서 리슨 is listening 이렇게 돼요. listening 컨슈머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컨슈머 역시도 얘도 역시 컨슈머 역시도
리스닝, 프로듀서를 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서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버저버블이면서 동시에 어버저버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어버저버블이면서 동시에 어버저버인 거예요. 둘 다 어버저버블이고 어버저버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콜백으로 지금 구현한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일단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타입하고 페이로드가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타입하고 페이로드 둘 다 똑같아요. 아규먼트 똑같고 다음에 콜백에다가 페이로드를 집어넣는 거고 넣죠, 그죠? 그런 다음에 that's i 건 제로. 다음에 핸들 변수를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해서 요 핸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제 프로듀스를 호출하면은 밑에서 호출하죠. 그 스타트와 컨슈머 두 개로 호출했습니다. 이게 타입이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콜백이에요. 타입은 액션 타입입니다. 무슨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슈머는 요 녀석은 콜백이죠. 그죠? 그 스타트라고 하는 액션 타입과 컨슈머라고 하는 콜백을 프로듀스에 던져줬는데 던지면은 여기 스타트가 들어와 있겠죠. 들어와 있고 얘는 이제 컨슈머 콜백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얘 호출하게 되면은 이걸 이베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미 set interval이 작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땅땅 날라갑니다. 그죠? 이건 자동이에요. 그런데 타입으로 스타트를 줬단 말이에요. 스타트를 받았을 때, 그죠? 받으면은 얘가 프로듀스 다시 콜백에게 이 스타트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차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듀스가 컨슈머를 콜백으로 이렇게 프로듀스가 컨슈머를 콜백으로 받았죠. 받음과 동시에 프로듀스도 컨슈머를 콜백으로 이렇게 호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이클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이클. 서로 돌고 도는 거죠. 콜백에게 스타트를 던져주는 거죠. 스타트를 받자마자. 그러면은 다시 컨슈머가 호출됐죠.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타입과 페이로드입니다. 그죠? 타입해서 페이로드로 콜백을 던져준 거예요. 콜백이 어떤 거죠? 위에서 보면은 요걸 받은 거잖아요. 어디 갔나? 타입 요게 요만큼이죠. 지금 요만큼이 딱 여기만큼이 컨슈머에게 딱 날라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타트와 더불어 요걸 같이 딱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은 얘는 또 컨슈머 스타트를 받았죠. 스타트를 받았습니다. 그 타입이 스타트니까 밑에는 요만큼이 이게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타임아웃 해가지고 3.5초 뒤에 또다시 프로듀스를 호출해요. 데이터 17. 그죠? 데이터와 17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여기 뭐예요? 이게 타입이 데이터가 되고 다음에 페이로드가 17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set interval에 보니까 콜백에 데이터 말고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구나. 여기.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게 날라왔잖아요. 콜백이. 그죠? 타입 이꼬로 데이터가 됐으니까 i를 페이로드로 바꿔서 주라는 거예요. i는 0인데 0에서 페이로드가 뭘로 날라왔죠? 17로 날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17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 2, 3 다음에 바로 17로 딱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타임아웃 돼가지고 7.5초 뒤에 스톱을 또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스톱을 던져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콜백에 날라온 콜백에 스톱인 경우에는 클리어 인터벌 해서 핸들 이것을 취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단되는 거죠. 돌려볼까요? 그러면 0, 1, 2, 3초까지 갔다가 3초까지 안 갔네. 0, 1, 2로 가네요. 그렇죠. 3.2초니까 17, 18, 19, 20대에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몇 번이 오고 가고 있는지는 정말 이거 가늠하기도 힘들게 정확히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몇 번 서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렇게 여기 있는 콜백이
뭐예요? 얘를 호출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또 다시 위에 있는 호출 애를 호출하고 또 위에 있는 애는 또 다시 밑에 있는 애를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콜백을 통해서 양방향 통신을 구현한 것이 요 콜백입니다. 말 그대로 콜백입니다. 백. 콜백을 통해서 만든 것이 콜백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여러 개의 콜백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 하나의 박스 백이란 말이고 여기 역시도 여러 개의 콜백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박스 혹은 백이란 말이죠. 그죠?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이 콜백을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긴 한데 좀 복잡하죠. 이게 콜백 헬이잖아요. 그죠? 콜백 헬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있나요? 이렇게 막 엉키고 섞이는 게 콜백 헬인데 그런데 어쨌거나 그걸 잘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벼운 굉장히 가볍고 작은 양방향 통신 라이브러리가 구성된다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